여기는 지금 티옹바루인데요. 티옹바루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티옹바루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티옹은 호키엔으로 뭐, 투 엔드, 투 다이 이런 뜻이래요. 근데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왜 천마 총할 때 총자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거를 중국어 발음으로는 쫑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호키엔 발음으로는 티옹이라고 되나 봐요. 그리고 바루는 말레이어로 뉴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옹바루 지역에 무덤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동묘지 같은 거죠. 그게 새로운 묘지 해가지고 티옹바루가 된 거예요. 여기가 새로운 묘지라는 거는 옛날 묘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싱가포르 제너럴 호스피털이 있던 자리가 옛날 묘지였는데 거기가 너무 꽉 차서 그래서 이곳에다가 새로운 묘지들이 나오면서 이곳이 티옹바루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싱가포르는 굉장히 땅이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어디다 모실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산도 있고 공동묘지도 많이 있는데요. 싱가포르에도 당연히 공동묘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차드에 다카시마야가 있는 니안시티 쇼핑몰도 공동묘지 부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들을 모두 정리하고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묘지들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부키브라운 공동묘지가 있고요. 하카 공동묘지도 있고 말레이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모두 다 아주 오래된 공동묘지이고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싱가포르는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모실까요? 싱가포르는 딱한 곳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초추강 공동묘지가 있고 그리고 화장을 한후 납골 땅에 모시거나 바다에 뿌리거나 잔디밭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거든요. 코란의 마지막 날 하느님이 불로써 인간을 심판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사람을 불에 태울 수 있는 건 신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땅속에 매장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싱가포르 전체에 딱한 곳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곳이 꽉 차면 그 후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특별법을 정했습니다. 한번 매장을 하면 영원히 그곳에서 쉬실 수 있는 게 아니라 15년 후에는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계 싱가포리언 중에는 15년 후에 다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슬람 말레이계 같은 경우에는 15년 후에도 화장을 할수 없으니 가족, 친척분들끼리 8분을 더 작은 사이즈의 묘지에 한꺼번에 모십니다. 정부가 공군공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덤을 정리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묻혀있는 분들 중 가족이나 친척이 찾아오지 않고 영거를 알수 없는 묘지 같은 경우에는 16분을 더 작은 사이즈의 묘지로 한 번에 모십니다. 말레이 무덤은 앞뒤로 묘비석이 세워져 있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기도 한데요. 나중에 8분 작은 사이즈에 모실 때는 그 어떤 장식도 할수 없고 묘지 앞에 누가 묻혀 있는지 비석 딱 하나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유해를 뿌릴 때는 싱가포르 남쪽에 세마카우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2.5km 떨어진 곳이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쪽으로도 또한 곳이 생겼습니다. 초추강 공동묘지는 인종별, 종교별로 구역이 나누어지는데요. 중국계, 무슬림계, 크리스찬, 유대교 등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중국계와 크리스찬 묘지는 15년간 사용하는데 940불을 내야 하고요. 나머지 인종이나 종교는 315불을 냅니다. 초추강 공동묘지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곳과 요즘 사용되고 있는 곳이 구분이 좀 지어지는데요. 요즘 새로 지어지는 중국 묘지나 15년 지난 후 다시 여러 유해를 모아 한꺼번에 다시 묻는 말레이 묘지는 딱 사이즈와 구역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고 모양도 일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촘촘한 구역이 시멘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작은 시멘트 지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을 놓고 다시 시멘트 뚜껑을 덮은 후 흙을 덮고 중국계는 중국 묘지 형식에 맞는 봉분을 만들고 말레이계는 시멘트 뚜껑을 덮은 후 구역을 나누는 시멘트 틀을 올리고 흙을 붓고 잔디를 깝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